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빼이널마 대한치 뼈 아대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젊어서 고생은 왜 사서도 해야 하나. 이 꼰대 자식 왜 그딴 소리 하나. 또 이제 그런 생각 하실 텐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음은 파종의 시기이다. 수확의 시기가 아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집중해라.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해야 한다. 굳이 도전해서 성공의 열매를 얻을 필요가 없다. 경험이라는 가능성의 시야만 얻어도 충분하다. 아 취한다. 이거 운전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좀. 아 이래서 면허 내가 운전 안 하잖아. 차가 글에 취하니까 내가 쓴 글에. 오늘 대리 아저씨 불러야 될 거야.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신사임당님 만났을 때 제가 애드립으로 나온 명언인데 젊어서 고생은 유튜브 콘텐츠다. 신사임당님 만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보고 누가 이렇게 댓글로 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앉아서 날로 먹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누구나 그럼 다 앉아서 날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신사임당님이 진짜 억울해갖고,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그 사람한테 항변은 못하지만, 진짜 자기가 제대로 산 지, 인생을 열심히 산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5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8개월 동안 다 털고 나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컨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맨날 이제 그러시잖아요. 얘는 자꾸 놀았다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때 뭐랄까 그때에 제가 갖고 있던 위치? 그러니까 속해 있던 무슨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무슨 학생이나 하면 학생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인계점 밑으로 노력치를 낮추면서 놀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안 놀았어. 논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경험 그러니까 그 고생이잖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대학생한테 말해줄 말도 많고 대학원생한테 해줄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해줄 말도 많고 저는 그 캐나다에 있는 홈스테이 패밀리랑 아직도 친하거든요. 그 캐나다 가족이랑 해준 경험도 풀 것도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창업도 해봤거든요.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점 투어 제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 고 작가님? 서점 투어에서 만난 친구만 1,000명인데 그것만 썰 풀어도 되고 그렇지. 그러면서 저희가 책도 써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창업을 해봤고 그러니까 뭐 썰 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막 해보니까 유튜브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는 너무 쉽고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테마를 잡고 말해야 되니까 컨티를 한 1시간에서 30분 짜면은 웬만한 5분에서 10분 분량은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추억 훑기, 추억 훑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컨티는 금방 짜는데 제가 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뇌에 있으니까 검색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 스마트폰 메모장에 1, 2, 3, 4에서 그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은 것들, 또 친박사 TV는 매일 올라가니까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 말하는 게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뭐다? 유튜브 콘텐츠다. 그렇지. 그다음에 젊어서 고생은 뭐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다음에 왜 젊어서 고생을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은 딱 그냥 고생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냥 찌릿하잖아요 그냥요. 말이 필요 없지. 말이 진짜 이 말이 딱 맞아요. 말이 필요 없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포항공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천재예요. 이분이 그래서 27살인가 8살에 MIT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군대를 이제 안 가시고 박사 받고 그 군 복무를 고등연구원에서 하시고 아무튼 천재. 물리도 이론 물리를 하셔서 완전 천재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살면서 이해 못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들한테는 그게 되게 답답했대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워낙 천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에피소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신하영 아나운서인가 그 스포츠 관련된 아나운서 있어요. 하버드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유명한 게 그분이 한 인터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맥락이다. 맥락이에요. 아마 성적이 전교 1등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 지금 무슨 일 있니? 그 부모님이 항상 전교 1등만 한 스펙이 엄청나신 거라서 어떻게 전교 1등을 못하냐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바베큐 파티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영특하진 않더라고요. 또래에 비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해서 실패는 아니지만 본인은 성공 가도만 달렸는데 자식은 그렇게 이해를 문제 없이 한 번도 끝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이면 자기 분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계속 뭘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야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 개념에서 진짜 체감적으로 이해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공감 능력은 거의 여러분 초능력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 능력만 충분히 갖고 있어서도, 특히 결국에는 여러분이 똑똑해서 일을 잘해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결국에 문제가 뭐가 되냐? 공감 능력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공감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의 증폭기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소통에 여러분이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100명이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논리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시간도 명확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공감할 수 있으면, 아까 고 작가님이 뭐라 그랬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정도는 공감하는 애들 윙크 딱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상황인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이론은 안 나왔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창발이라는 것이 네트워크에 일어났기 때문에 창발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증폭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공감 능력은 두 가지 면에서, 공감 능력이래.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유튜브 콘텐츠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고생을 해라, 사서도 해라, 그리고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한 얘기 썰 풀면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아요, 진짜. 그다음에 그거잖아요. 그 힙합 그 쇼미더머니 사람들이 쇼미더머니를 디스할 때, 이 새끼는 남자 새끼라서 고생한 얘기밖에 안 한다고. 아니 그게 배댓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새끼는 자기 가난하게 살아갖고 성공한 얘기, 결국에는 내 골방에서 라임을 고치고 그치. 뭐 때려받고 뭐 이거 하고 뭐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 근데 내 가사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 고생한 얘기가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인기가 있어. 왜냐면 다 고생하니까. 아니 소득의 20%, 상위 20%가 80% 갖고 왔으면 80%의 일반적인 사람은 그만큼 못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이 공감이 가지, 성공은 이렇게 동경하는 거죠. 동경. 공감은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이게 뭐 비전이고 바라는 거죠. 찬양이니까 이게 동경하는 거지. 그건 공감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래퍼들 스웩도 하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이게 핵심 같아요. 젊음은 파종의 시기이다. 수학의 시기가 아니다. 이런 플레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왜 운이 좋았냐면 일찍 깨달았어요. 아, 돈을 30대에는 그러니까 지출 통제에서 모을 수는 있지 큰 돈을 벌 수는 없구나.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40, 50, 한 60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뭉텅뭉텅뭉텅, 왜 종잣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20대 뭐 실패했다고, 30대에 실패했다고 쫄 필요가 없구나. 고 작가님 이제 40부터 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대 특히 30대 여러분들이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디프레션, 뭐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씨를 뿌려야 될 시간에 씨를 못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은 여러분 파종의 시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뭐다? 젊어서 고생 왜 해야 된다? 첫 번째, 유튜브 콘텐츠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올라간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